안녕하세요. 밴쿠버 플로리스트 로사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스트 코사지를 해볼까 해요. 보통 졸업 시즌이나 웨딩 시즌 때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이런 와이어를 이용해서 파지를 만들고 그 위에 꽃을 부착해서 만드는 리스트 코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작은 사이즈의 스프레이 로즈 블룸을 5개 정도 준비하셔도 좋아요. 비슷한 사이즈의 볼륨을 만들어 주시고요. 작은 블룸을 또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비 잎을 준비했어요. 꽃말은 진실한 애정, 행운이 가득한 사랑,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린이기 때문에 웨딩할 때 많이 쓰는 그린 종류가 되겠어요. 이탈리안 로스커스 리모니움을 준비했어요. 같이 이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 길이로 3개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얇은 굵기의 와이어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스템이 보이시죠? 이 스템 쪽에 반통을 해서 길게 만들어 줍니다.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하나를 더 위에서 관통을 하기도 해요. 얼굴이 부러질 때를 대비해서 고리를 만들어 주고요. 플로럴 테이프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핑 작업을 각각 해줍니다. 이런 러스커스가 그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다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쯤에 걸쳐 주시고 걸쳐주면 내려오지 않겠죠? 그 부분에서부터 같이 테이핑을 합니다. 아이비도 준비하겠습니다.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관통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모아서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걸쳐주시고요. 작은 리본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같은 스팟에 이쪽 방향에서 또 라운드로 만들어 줘요. 이렇게 하고요. 온 리본을 뒤에서 라운드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또 라운드로 만들어 주시고. 역시 와이어로 뒤에서 잡아당겨서 돌려줍니다. 이 와이어를 매듭짓는 부분에서는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단단히 메워주신 후에 각각의 라운드 쉐입을 좀 살려주세요.
이제 쉐입을 만들어 볼게요. 꽃과 꽃을 만들어 주고요. 그 사이에 그린을 아주 미니 사이즈의 부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다 만들면 와이어가 하나씩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나 세개 정도 먼저 그룹핑을 해서 테이핑을 해줍니다. 이어질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잔잔한 리모늄이 들어가요. 그리고 베이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꽃이 또 들어가요. 또 리모니움, 그린 이런 식으로 진한 그린은 좀 삼각형 구도로 밑에서 받쳐주는 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시다 보면 밑에 굵기가 굉장히 굵어지죠? 너무 굵어지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잘라줄게요.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베이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비를 뒤에 와이어를 했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양쪽에 리본을 꽂아요. 아이비 부분에 두 개의 리본을 앞뒤로 부착합니다. 이렇게 일단 완성됐습니다. 한쪽에 놔주시고요. 와이어를 이용한 팔찌를 만들어 볼게요. 길게 와이어를 자릅니다. 한쪽에 라운드 쉐입을 만드시고요. 반대에도 만듭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 와이어 끝에를 가운데 센터를 돌아가서 감싸주고요. 나머지 부분도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이거 양쪽에 들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한쪽을 리본 있는 쪽에 걸쳐서 반대로 나와주고요. 한쪽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빼주면 빼주고 이쪽을
끝 부분을 라운드 쉐입으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고정합니다. 라운드로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무 줄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오늘은 리스트 코사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따라하기 많이 힘드셨나요? 오늘은 스프레이 로즈, 작은 사이즈의 로즈를 이용해서 해봤지만 어떤 꽃이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